안녕하세요. 오늘 LX 피트니스 잠실점에서 어깨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운동은 시작을 우리 저걸로 할까요? 바이킹 프레스? 문정에 없는 거. 좋아. 새로운 자극을 한번 느껴보겠어. 제가 허리가 약한 편이라 코어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라서 이게 저한테 중량을 치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자극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서서 하는 바이킹 프레스 맞나요? 이거 바이킹 프레스? 네. 이 머신으로 운동을 할 때 장점이 뭐예요? 그 제가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그거 아니, 제가 물어봐야죠. 나 처음 써보잖아. 왜 이걸 서서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앉지 않아도 돼요. 뭐 그딴 개소리가 어딨어. 오케이. 무게 감이 안 잡히네. 은근히 무거운 듯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먹는다. 야, 센터에 공용 벨트도 카딜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한 장 더 꽂겠습니다. 어깨 운동이 좀 어려운 부위에 속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관절의 방향성도 되게 다양하고 좀 노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냥 제 생각인데 많이 마르고 힘이 약하고 했던 분들이 이 운동감을 잘 느끼지 않나 싶어요. 막 선천적으로 그 힘이 장사이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힘이 약하고 관절들이 얇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운동하는 조금 힘듦이 있지만 자극을 좀 더 약간 얌생이처럼 잘 느끼지 않나. 누가 선수님을 약하게 봐요. 아, 지금은 안 그런데 예,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생각은 옛날에 복싱했다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거는 몸에 불균형의 영향을 줬던 거 말고는 크게 못 느끼겠어 사실. 아, 내장은 무거울 것 같은데? 요즘 운동할 때 사람들 밴드 많이 꽂고도 하잖아요, 머신에. 네네.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뭐. 밴드를 낌으로써, 이 머신이 갖고 있는 장력 외에 일정한 잡아당겨주는 장력이 발생을 하니까 운동의 강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름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얍삽하게 운동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나 근데 진짜 생각 많이 해. 이제 하시죠 그냥. 다음 세트 빨리 하시죠. 벌써? 우선 계획에 대해서 시작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신 건 없는데 네네. 지금 저희 동료인 조정현 선수는 지금 네. 시합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AGP 준비하고 있죠. 그럼 네. 거기에 한국 선수들이 대거 나오는데 네네. 좀 어떻게 좀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예민할 수 있지만 한국 선수들이 일단은 정현이 그리고 민수 윤성 씨, 우영 씨, 이렇게 네 분 나오나? 그 다음에 김민재 씨. 우영재. 아, 우영재. 형제까지 나온다.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해도 여섯 명이네. 아, 그리고 또 외국 선수, 한국인 외국 선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 선수들도 나오고, 이혜겸 선수도 나오고.
아무래도 그 중엔 이혜겸 선수가 올림피아 랭커이다 보니까 인지도라던가 몸의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대에 섰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이혜겸 선수와 함께. 다들 고만고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이혜겸 선수가 분명히 굉장히 좋은 몸이지만 그래도 이혜겸 선수만의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모두의 예상이나 이런 걸 깨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결과에 떠나서 네. 요즘 조정현 선수하고 많이 운동을 했는데 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 등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원한 대답이 이런 거였지. 아 우리 정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네. 야, 여섯 개를 못하네. 아, 씨. 그 하나를 더 했어야죠. 미안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하나 더. 들어. 들어! 야, 야, 이게 무겁다. 어깨 후면 운동 네. 많이 하세요? 어깨 후면 많이 하죠. 지금 비시즌이라 조금 낮췄는데 시즌 들어가면 어깨 후면 필사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후면 포즈를 잡았을 때 그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 많이 하는 모습은 생각해보니까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겠지. 와, 한 번에 10 올리니까 또 되게 무겁네. 이런 저 호랑이 사자 같은 거는 이태환 대표님 감성인가요? 한번 담아주세요.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딴 걸 왜 하는 거죠? LX 피트니스 잠실 본점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프레이트 존이 약간 협소한 느낌이 있는데 아마 이 공간이 이렇게 터지면서 프레이트 존이 운동하시기에 좀 더 널널하게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니까 운동하러 많이 오십시오. 위층에 태닝도 있으니까 태닝도 같이 해주시고. 이건 돈 많이 쓰시네요. 에? 돈 많이 쓰시네요. 돈 많이 쓴다고요? 네. 뭐 내 돈 아닌데.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안경을 쓴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뭐 활동을 하거나 외부로 돌아다니고 할 때는 안경을 잘 안 쓰는 편이고, 집 안에서나 아니면은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경을 끼거든요. 없으면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서 가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끔 일부러 안 쓴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못 알아보려고. 맞습니다. 네. 뭐, 불편한 분들이 많은 자리에 갈 때는 안경을 일부러 안 씁니다. 자체 모자이크를 하려고. 시력이 한 0.2,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0.2 정도 돼가지고, 뭐, 일상생활 할 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경 쓰면 한 1.12까지는 올라가니까. 나는 동료들 시합 나오고 하는데, 네. 좀 피가 끓거나 또 나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요즘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약간 안주하는 삶이라 할까? 약간 예전에는 대회장 갔다 와서 약간 프로탄 냄새 맡고 하면 약간 끌어오르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나 스스로가 그런 게 좀 식은 것 같아,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선수분들 어깨 쪽에 네. 부상이 되게 많고 네.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선수님은 어깨는 멀쩡하네요. 저는 어깨 쪽에 부상은 많이 안 입어본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는 어깨 쪽보다는 어깨 운동 하다 보면 이 쇄골질 라인 끝에 쪽에 이쪽에 씹혀서 염증이 생기는 정도? 아니면 이제 시즌 때 강제 반복을 하다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다치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허리, 목, 이쪽이 너무 약해가지고. 디스크도 있으신 거예요? 디스크는 없어요. 디스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눌림 정도가 있습니다. 허리는 없고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거북목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 거북목으로 인해서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봐도 의사분들이나 치료사분들이 좀 놀라세요. 많이 안 좋다고. 지금은 웨이트를 꾸준히 하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마 운동을 그만두고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들이 빠지면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오늘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운동 영상으로 뵙겠습니다.